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609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송도 워터프런트를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힐스테이트 첫 번째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여기를 일반적으로 1차라고 하고 그 옆에 2차가 있고요. 3차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4차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4형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입주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입니다. 주변에는 아직 그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현재 아파트 그 내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입구 쪽에 상가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도 있고요. 여러가지 그런 이제 필요한 그런 상가들이 지금 정문 쪽 옆에 이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총 9개동 886세대로 되어 있고요. 최고는 36층입니다. 주차는 1.5대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207%, 건폐율은 16%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입주 4년차가 되었네요. 여기는 그 114제곱미터에서 179제곱미터까지 우리 평형으로 말하면 34평형이 있고요. 35평형, 40평형, 53평형, 54평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현재 2023년도 2월달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실거래가는 2023년 2월에 7억에 16층, 6억 7천에 10층, 6억 9천에 16층, 6억 7천에 16층, 6억 2800에 4층, 그리고 3월달에는 7억 2천에 19층이 실거래가 그렇게 됐네요. 거래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3월달 현재의 매도호가는 6억 8천에서 8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의 그 송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 넓은 땅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그 기업수는 제가 쇼츠로도 한번 제작을 했었는데 기업은 2169개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회사들이 일단 그 바이오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롯데바이오도 지금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이제 곧 건물을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2169개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바이오 관련 기업과 그 다음에 뭐 IT 기업, 기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61,922명이고요. 그러면 송도에 있는 그 세대수는 아파트 뭐 이런 세대수는 7,876세대가 지금 송도에 들어와 있고요. 인구는 19만 352명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22년도 12월 말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2023년 3월이니까 이 수치는 더 늘어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가 상당히 지역은 넓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들어올 그런 예정이죠. 그래서 송도가 굉장히 그 전망이 밝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넓은 송도에는 워터프런트라고 해서 호수 공원, 지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이 앞쪽이 이제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되겠고요. 이 메인 호수를 미음자로 연결을 해서 워터프런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유람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이제 그 수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또 메인 호수에는 그 인공 백사장 뭐 이런 걸 지금 현재는 좀
호수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 백사장도 만들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변에 이제 시설도 만들어서 완전히 변모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09 바다 쪽을 보면 이 바다 조망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인천 앞바다 하면 갯벌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뻘에서 상당히 그 매립을 한 상태에서 바닷물이 그 항상 차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동해안처럼 그 정도의 맑은 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여기도 상당히 수질이 좋은 그런 곳에 해변 공원이 돼서 한번 걸어보시면 거기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 이 공원 또 한번 돌면 여기가 또 야경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 기타 사진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송도는 무엇보다도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나가면 모든 곳이 거의 동서남북 전부 다 공원으로 둘러싸고 있어 가지고 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또 연결도 잘 되어 있고요, 수변 쪽에 공원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운동하기도 상당히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또 국립인천대학교가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1학년 전교생이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도 1학년 전교생하고 그 다음에 뭐 약대라든가 몇 개 또 학과는 이쪽에서 이제 4년 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5-6천명 정도가 여기서 공부하고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대 국제캠퍼스 바로 옆에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송도에는 거의 이제 그 아파트 이런 것이 거의 들어왔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송도는 공구로 나뉘는데 지금 송도 11공구가 여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11공구가 남아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삼성바이오에서도 일부 또 이쪽에 계약이 됐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빼면 주거용 토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10공구는 이제 그 인천환경공단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쪽은 이제 거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주택은 안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도도 그렇게 많은 아파트 부지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입주가 끝나면 송도도 이제 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굉장히 전망이 좋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거리는 약 900m, 가장 가까운 동 기준으로 하면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도보로 오면 뭐 13분에서 15분이면은 닿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그 선호하는 아파트고, 한때는 그 최고가가 11억 3천까지 나갔던 그런 아파트고, 현재도 매도 호가는 6억 8천에서 8억 정도 나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고 멋진 아파트, 오늘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